안녕하세요. 오늘은 종이 악보를 디지털 악보로 변환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필요한 도구는 악보 스캐너, 구글 드라이브, 뮤즈 스코어 앱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종이 악보를 스캔해 줍니다. 종이 악보는 스마트폰에 악보 스캐너라는 앱을 설치해서 이미지로 촬영을 한 다음에 정확하게 인식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연주를 해 봅니다. 두 번째, 이미지를 스캔하여 얻은 악보 파일을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줍니다. 세 번째, PC에 와서 뮤즈스코어 앱을 설치해서 잘못 인식된 부분을 수정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종이 악보를 디지털 악보로 변환해 볼수 있습니다. 자세한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악보 스캐너 앱을 검색한 다음, 악보 스캐너 앱은 유료 앱이고요. 가격은 현재 5,900원입니다. 이와 같은 아이콘을 확인 후 설치해 줍니다. 자, 설치가 끝나면 열기를 눌러 악보 스캐너 앱을 실행합니다. 악보 스캐너 앱을 실행한 화면이고요. 요 밑에 카메라에서 스캔, 가져오기, 악보 목록 같은 메뉴가 보입니다. 자, 여기서 카메라에서 스캔을 눌러 종이 악보를 촬영해 줍니다. 악보 스캐너 앱에서 제공해 주는 카메라 기능을 활용해서 아래쪽에 있는 셔터 버튼을 눌러 줍니다. 촬영이 끝나면 확인을 눌러 줍니다. 확인을 누르면 악보 데이터를 스캔해 주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만일 미리 촬영된 악보 이미지가 있으면 가져오기 버튼을 눌러 갤러리를 통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인식이 끝나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플레이 버튼을 눌러 연주를 해봅니다. 이때 만일 잘못 인식된 부분이 너무 많으면 V-Flash라고 하는 앱을 설치해서 이 앱에서 악보를 활용해서 가져오기 버튼을 다시 눌러 스캔 시도한 후 다시 연주해 봅니다. V플랫 앱은 무료고요. 현재 이 화면이 V플랫 앱인데요. V플랫은 종이의 경계선을 자동 인식해서 스캔해 줍니다. 스캔해 준 결과물도 조금 더 선명합니다. 두 번째 과정은 구글 드라이브에 뮤직 XML 형식이라고 하는 파일로 저장을 하는 단계입니다. 뮤직 XML 형식은 시벨리우스나 앙코르, 기타 등등 악보 편집 앱에서 호환되는 파일 형식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뮤즈스코어라고 하는 무료 프로그램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구글 드라이브 앱을 실행해서 용량을 확인해 봅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엔 드라이브라고 하는 앱이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설치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 드라이브라고 하는 앱은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앱인데, 스마트폰에서 구글 드라이브와 설정이 동기화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내가 촬영한 사진, 동영상들이 구글 드라이브에 올라가게 되어 구글 드라이브에서 무료로 제공해주는 공간을 이미 가득 채워진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용량을 확인해 줍니다. 구글 드라이브 앱을 실행해서 홈 화면에 왼쪽 위에 햄버거 버튼을 눌러서 아래쪽에 저장 용량이 비어 있는 공간이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이 화면에서는 반 정도 비어 있는 공간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용량 확인이 끝나면 악보 스캐너 앱으로 돌아와서 구글 드라이브로 내보내기를 해야 하는데 왼쪽에 두 번째 아이콘을 터치해서
나오는 메뉴에서 뮤직 XML을 선택해 줍니다. 내보낼 파일의 이름을 변경할 수도 있고요. 확인을 누르시고 다른 앱으로 내보내기에 찾아보기 버튼을 눌러 제일 아래 세 번째 드라이브 아이콘을 선택하셔서 저장할 폴더를 지정하고 여기에는 뮤직 XML 폴더를 미리 만들어 두었습니다. 뮤직 XML 폴더를 선택해서 오른쪽 위에 저장 버튼을 눌러줍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드라이브 앱에서 확인해 봅니다. 이번엔 PC에서 작업을 할 텐데요. 먼저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뮤직 XML 파일을 PC로 다운로드 해줍니다. 크롬 웹브라우저인데요. 여기에 오른쪽 제일 위에 조그마한 프로필 로고 아이콘을 클릭해서 로그인해 주시면 그 아래에 앱스 버튼, 점 9개짜리 버튼 보이시죠? 요 앱스 버튼을 눌러 드라이브를 눌러줍니다. PC에서 드라이브에 접속을 한 화면인데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PC에서 사용한 구글 아이디가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구글 아이디어고 동일한 아이디어야지 PC 화면에 드라이브를 실행했을 때 뮤직 XML 파일이 저장된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뮤직 XML 파일을 다운로드 해줍니다. 기본 설정 값을 변경하지 않으면 다운로드 폴더 안에 저장됩니다. PC에 뮤즈스코어를 설치합니다. 웹브라우저에서 뮤즈스코어로 검색하여 뮤즈스코어 홈페이지로 들어가 줍니다. 뮤즈스코어 홈페이지에 아래쪽에 보시면 다운로드 뮤즈스코어 스튜디오 위다웃 뮤즈허브를 클릭하셔서 뮤즈스코어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해 줍니다.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설치해 줍니다. 뮤즈스코어를 처음 실행하면 보이는 화면인데요. 파일 메뉴를 눌러 나오는 펼침 메뉴에서 열기를 눌러 구글 드라이브에서 다운받은 뮤직 XML 파일을 선택해 줍니다. 마지막에 열기를 눌러주시고요. 뮤직 XML 파일을 선택해서 열면 이와 같이 악보를 편집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잘못 인식된 부분들 또는 본인이 편곡하고 싶은 부분들을 선택해서 편집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파일에 저장을 누르면 내 컴퓨터에 저장되겠죠. 편집을 완료한 파일을 PDF 파일로 저장하고 싶으면 파일 메뉴에 내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종이 악보를 디지털 악보로 변환하는 방법과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